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배우들이 스페인에까지 가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것을 촬영해서 내보내는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죠. 그림 같은 풍경도 멋있고 배우들의 노력도 인상적이지만 손님들 대화도 참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손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행복이란 걱정거리 없이 잠에서 깨는 것, 그리고 나와 일상을 나누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도 행복의 한 조각이겠죠. 책과 음악이 있는 EBS 북카페. 오늘은 조용필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가사.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 정도면 가요의 거의 클래식 아닌가요? 가요의 고전. 그쵸? 요 정도 선에서 저희가 선곡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 DJ 명로진입니다. DJ인데 디스크 재킷인데 디스크는 없어요. 다 파일이지. 원래 그 권진영 씨하고 예, 재밌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혼자 진행을 하니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저희 북카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전 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번 한 주 동안 공자와 그 제자들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논어 읽고 있습니다. 저 명로진이 쓴 논어는 처음이지 참고하면서 쉽게 재밌게 맛있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논어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정말 동양 고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EBS 북카페 첫 책 논어.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논어 듣고 계신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반디나 카카오톡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104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최대한 소개해드리고서 드리면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곡 기대합니다. 권오훈님. 명로진님 반갑습니다. 권진영 씨랑 방송할 때 굉장히 유쾌하게 들었는데 혼자 계시니 분위기 있어 보여요. 김원현님. 아,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네요. 빵 먹다가 멈추고 듣는 중. 역시 조용필입니다. 김아멘님. 와, 성함이 아멘이에요. 아멘. 배강훈님은 간단하게 고전짱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논어를 읽어볼까요? 논어 제1학이편 13절에 이어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자왈 신근어의 언가보갸 공근어래 원치요갸 인불실기친 역가종이야. 유자가 말했다. 올바름에 가까운 약속을 해야 실천할 수 있다. 예의를 잃지 않는 공손함을 가져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일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본받을 만하다. 자왈 군자식 무구포 거무구한 민어사이 신어언 취유도 이정원 가위 호학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음식을 배불리 먹기를 바라지 않고 집이 넓고 좋기를 바라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스스로 바로 잡는다면 그야말로 학문을 좋아하는 이라고 할 만하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제 논어의 지루함을 담당하고 있는 논어의 지루함 담당 유자죠. 예. 유약이라는 제자인데 올바름에 가까운 약속을 해야 실천할 수 있다. 올바름에 가까운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 선거 때 날리는 어떤 공약. 빈 공철소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날리죠. 이런 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약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손하되 예의를 잃으면 안 되는 공손함을 가져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너무 또 예의를 차리면 이렇게 좀 비굴해지잖아요. 그건 과공 비례라고 해서 너무 예의가 너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 말씀이 나오죠. 군자가 배불리 먹기를 바라지 않고 다이어트 해야 되나? 집이 넓고 좋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아, 넓고 좋으면 좋은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비자금을 모으게 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빨리빨리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이 먼저예요. 실천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스스로 바로 잡는다면 그야말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군자 얘기 또 나오셨네. 군자 얘기 왜 자꾸 하냐면 이제 제자들이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군자가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하루 세끼 밥만 축내고 있네. 그래서 공자님께서 야, 좀, 먹는 거좀 신경 쓰지 말고, 먹는 거 신경 쓰는 거를 좀 공부에 좀 신경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았나. 이 고전을 읽을 때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물론,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연구자들이 다 해석을 해놨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죠. 우리가 뭐, 공자 시대가 지금 2500년 전인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무리 그 연구를 해도 그 공자님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또 공자와 제자가 정확하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네, 상상해야 돼요.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분들의 의견은 한반 정도 받아들이고 반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겠죠. 상상하면서 그빈 공간 채워가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인문학 저변을 넓히시려는 노력 박수 보내요. DJ 컴백 축하드려요. 신명나는 도덕 쌤님 하셨고 눈길에 귀가 조심하세요. 지금 눈 오나요? 밖에 눈 오는군요. 야, 비가 이제 눈으로 변해. 이유진님 출석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좋네요. 6203으로 보내주신 분 고전백선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에서야 듣습니다. 고전과 함께 유식하고 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로진님 힘나시게 얼쑤 추임새 열심히 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힘나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노래를 듣고 오죠. 칵테일 사랑. 아,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듣고 싶은데. 그런 영혼이 만나봤으면 마음을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찾아 부리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알려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은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자공왈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비니락 부이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여차 여탁여마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언 시의 고조왕이 지레자 자공이 말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 자른 것 같고 다듬은 것 같고 쫀 것 같고 간 것 같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이제 너와 함께 시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지나간 일을 알려주었더니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아니까 말이야. 야, 이거는 말이죠. 논어 학이편 제15절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학이편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 여기서 이제 자공이라는 제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자의 3대 제자 중에 하나고 공자하고 정말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제자입니다. 자공은. 왜냐하면 안회라는 친구가 공부는 더 잘했어요. 근데 안회는 질문이 없어요. 안회는 공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100% 이해했고 100%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공은 98%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공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 논어의 정말 수준 높은 보석 같은 대화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자공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거든. 자기가 부자지만 교만하지 않게. 아, 요 정도면 선생님이 오, 잘했어.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삶이야.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기대라고 물어보는데 공자 선생님은 괜찮아. 하지만 그거는 95점이고 100점짜리가 되려면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빈이락 부자이면서도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지 부이호래자 아 그러니까 그 정도 95점에서 만족하고 싶었던 자공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공자 선생님 그랬더니 자공이 아 여절여차 여탁여마 시에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군요. 이게 뭐냐면요. 여절여차 여탁여마에서 생긴 사자성어는 뭐다? 절차탕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아도 더 쪼고 다듬고 갈고 해야 더 멋진 조각이 나오는 건데, 시경에 나오는 말은 이런 의미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 스님이 사야라고 말한 건 이제 자공의 이름이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너랑 좀 말이 통한다, 야.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나누는 이 정말 아름다운 대화 아닙니까? 이게 2500년 전에 그두 사람이 했던 대화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걸 읽을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거를 생각하면 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집니다. 떨려. 이렇게 떨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노래를 듣고 와야죠. 이번에는 좀 요즘 노래로 갑니다. 성시경이 불러요. 두 사람.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거친 세월을 지나
EBS 북카페 2월 28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도서출판 세종서적에서 나온 논어는 처음이지 해석을 참고하면서 공자의 논어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경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까지 이제 3일 동안 함께 논어를 읽어보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제가, 많이 읽으셨겠지만. 네, 제가 진작에 왜 더 깊이, 더 많이 이걸 안 읽었을까. 그래요? 논어에서 나가서 아예 대학 그렇습니까? 중용까지 더 많이 공부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뭐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아마 그게 고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루에 한 줄, 두 줄만 읽어도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남는 게 있는 그런 책이 고전이 아닐까. 티백처럼, 티백에 들어있는 차처럼 계속 우러나잖아요. 뜨거운 물만 부면. 계속 우러나나요? 한 세 번 우러나면 없던데. 알겠습니다. 자, 정경일 작가님의 낭독으로 논어 학이편 계속 그동안 읽어왔는데요. 오늘이 그 학이편으로서는 마지막 16절이 남아있네요. 학이편 16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인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하라. 학이편 첫 번째에 나오는 구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마라 와 일맥상통합니다. 학이편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신경 쓰라. 예,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학이편은 학이편이 말하고자 하는 학이편이 관통하고 있는 공자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가치를 매기고 남들의 이야기에 제발 좀 그만 신경 써라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대부분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네,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예. 네. 정작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그의 처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의사, 그다음에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런 걸 알아주고 있느냐. 그걸 알을 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공자님은 이 말씀도 사실은 사람 간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관계가 설정이 안 되니 개인과 사회, 그다음에 그 사회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네. 라는 걸 실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간단히 말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뭘 좀 물어본다든지 관심을 가진다든지 좀 신경을 써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 소통의 아주 첫 번째 걸림목이죠. 이거는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죠. 아예. 네. 아마 공자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어떨까요? 어떤가요? 작가님.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편차도 또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죠. 의식하죠. 예, 의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관 없이 또 이렇게 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이라든가 반추도 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 그래서 또
의식을 안 하고 가는 것도 너무 좀 과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꽉 차도록 안담이로 뭐 술을 따르는 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잖아요. 네. 술도 8부 정도 따라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을 인식하고 이러는 것도 한 8부 정도에서 하는 게 어떤가. 아하. 그거, 그 말씀하시니까 저, 영화를 보면은, 인터스텔라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로봇이 아, 예. 이제 그. 그 얘기. 예. 예. 저, 조종하는 사람이. 예.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저 여자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예. 저는 솔직성이 100%로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말이 안 되지. 너 AI인데. 넌 로봇인데. 그러니까. 아이, 그 정도 한 80에서 90% 정도 세팅돼야. 세상이 살맛이 나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정확하게 네. 꿰뚫어 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만약에 100%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다툼이 끊이지 않을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 그 Shape of Water라는 영화에서도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건 끊임없는 거짓말의 연속이야.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명대사 명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명대사 명장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아, 늘 말씀드리지만 이비스 북카페에서 고전 백선, 여러분 고전 백선을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고전 올려주세요. 노래 듣고 갑니다. 김도향의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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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마리아 오늘도 잠 못 든 이 밤 이렇게 외로운 밤에
그래서 말이야 내 옆에 말이야 영원히 말이야 있으란 말이야 매일 밤 마시고 작별의 키스도 다 때려치잖아 말이야 말이야 우리 결혼하자 말이야 자활,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 소위 중성공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는데 무별들이 이를 에어싸고 도는 것과 같다. 네, 위정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2편이죠. 논어는 이제 20편에 20편에 각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왜 20편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논어가 써졌었던 당시에 필기 도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필기 도구. 주간에 썼단 말이에요. 주간. 그래서 주간 한 편에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써나가다가 그게 끝난다. 그럼 이게 둘둘 말아서 김밥말이처럼 그게 한 편인 거죠. 이것이 20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이편이고 두 번째는 위정이덕,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편의 제목은 위정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자연스럽다. 아주 그렇게 정해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일 작가님, 네.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덕으로 정치를 한다. 그 뭐 덕이라는 말의 개념. 그럼 덕부터 얘기해 보죠. 덕. 네. 덕이 뭘까요? 덕의 뭐 개념적 정의를 좀 우리가 따져보자면 예, 예, 예.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이거나 이성적인 능력이 덕 아니겠어요? 인격적이거나 이성적인 예, 능력.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유학의 원리는 이 인격적이 이성적으로 완성된 개인과 사회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게. 예. 그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선 왕조 시대 때도 예. 그렇게 그냥 도덕을 강조했고 예, 지금도 겉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 빼면서 네, 네. 뭐 철학이고 천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다 보니까 개념화시킨 것들이잖아요. 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만 잘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학의 원리가 인과 덕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은 덕불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덕은 예. 외롭지 아니하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것만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앞서 저는 이 공자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북극성이 있으면은 무별들이 북극성 주변으로 모여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왜 위정편에 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세종대왕도 여러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북극성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네. 늘 정북에 딱 위치해 있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무별들은 글로 모인다는 거죠. 한 국가의 리더가, 예? 국왕이든 제왕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신하들, 인재들이 모여서, 천하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정편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그러네. 그, 춘추전국 시대에, 천자가 군대를 끌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천자의 수레, 수레와 그 수레를 따르는 치중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자가 필요한 것들을 담은 것은 그 군의 수레 중에 가장 무거웠다고 그래요. 어, 그래요? 왜냐?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어. 경거망동하지 마라. 천자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지금 정경 작가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일부러 무겁게 했다고 그래요, 수레를. 그래서 태산같이 무거워야 해라. 제왕은 말이나 행동이 태산같이 무거워야 된다. 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경거망동하지 이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천자의 말은 뭐와 같다? 땀과도 같다. 그렇죠. 그래서 예. 유한입니다. 예. 국가를 끌고 나가는 거는 끊임없이 땀을 흘리는 일이다.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땀을 한번 흘리면 그 땀이 몸속으로 다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뱉은 말은 바꿀 수가 없다. 그렇군요. 예, 천자의 말은 땀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정경일 작가님과 제가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우, 소통이 돼요. 말이 통해요. 감히 네. 제가 이제 배움을 가르침을 여기서 잘 받고 있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제가 오히려 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남는 장사예요, 오늘. 근데 저는 배운 거 넘어서 네. 지금 주신 좋은 말씀을 갖고 아까 습 네. 익혀 나갈 생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서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감정과 우리가 지혜가 업 됐을 때, 요 업된 마음을 살짝 또 노래로 녹여줘야 되겠죠.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듣고 오죠. 자가운
자왈, 시삼백, 이런 이 폐지, 왈사무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의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다. 깨끗한 마음. 네, 시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공자 이전부터 당시까지 유행했던 노래. 그러니까 뭐 기원전 약 한 1000년 네, 무렵부터 공자 선생님이 살았을 때는 이제 기원전 500년 전후죠. 물론 그 이전 노래들도 있습니다만 한 300여 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학습 교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지식 전달을 노래로 했죠. 악보는 없고 가사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풍이라는 사랑 노래고 또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정리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자님께서 당신이 모아놓은 이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자가 물어봤겠죠. 선생님 그 시 모아놓은 거 300편의 컨셉이 도대체 뭡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사무사. 더러운 걸 생각하지 않는 마음, 즉 깨끗한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즐겁게 배워야 된다. 호학의 달인 아닙니까? 네. 이 공자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학이편에서 그 학이시습지 부력여로와 배웠잖아요. 뭐 풀이하자면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네. 이런 건데요. 근데 배우는 거 익히는 게 즐거운데 즐겁게 배우면 더 즐겁겠죠. 이왕 배울 거. 예.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즐겁게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구나. 아하. 이게 좋아서 하는 거, 즐겨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네, 가장 또 효과도 좋고 이렇다라는 거를 갖다 그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렇죠. 그리고 즐기는 자가 이제 최후 승리인데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쓰신 마린님과 두 남자만 해도 이제 올해 출간을 하신 방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조사하고 막 쓰고 이런 것도. 그렇죠. 즐겁고 또 그 즐거운 것한테 쓰는 글이 보람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뭐 평양감사라도 뭐 마다겠죠. 아 그럼요. 제가 싫으면 네. 어떻게? 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죠. 스스로 이제 쓰는 예. 건데. 근데 글이 완성돼 가면서 사실 그에 대한 보답이 있는데 뭐냐면 법열을 엄청나게 느껴요. 네? 법열. 법열? 예. 큰 깨달음, 완성된 느낌. 와. 이런 것들. 니르바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쾌감과 환희가 사실은 가장 건전한 거 아닌가요? 가장 그렇죠. 건전한 쾌감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득도하시는 네. 분들, 그 수행자들, 네. 그 전 단계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거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술이나 알코올이나 어쨌든 뭐 이상한 거에 또 의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건전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금 말씀하신 법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가 아닌가 싶은데. 독서와 글쓰기. 글쓰기. 뒤통수가 찡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정경일 작가님이셨습니다. 공자는 시경을 한마디로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말씀이 결국 사무사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저는 이 사무사라는 말은 참 익숙한 글귀예요. 많은 분들한테 익숙할 것 같은데요. 저뿐만 네. 아니라 네. 뭐 어디 가든 편에게 많이 걸려져 있는 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무사. 그런데 네.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생각이 모든 걸
짓는다라고 봤을 때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사특함을 그걸 버리고 누를 수만 있다면 네. 뭐 인격은 완성돼 가지 않을까. 공자는 이걸 이미 깨뜨려 본 거라고 봐요. 정경일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진님은 정치를 시적으로 표현했네요. 밤하늘이라 멋지네요 하셨고요. 윤은희님 경거망동한 저를 돌이켜봅니다. 고쳐야지 하고 반성하네요. 문지수님 덕은 외롭지 아니하다. 세종대왕님 존경스럽습니다 하셨고. 키미772님 출장 복귀하다가 명로진님 목소리 듣고 휴게소 급히 들어와서 톡 보냅니다. 깍 공대녀의 교양을 채워주던 고전읽기 너무 그리웠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책장만 펼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책 속의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명루진 CP 이효정, 연출 김민, 구성의 이은영, 정웅래, 보조작가 양유연, 조연출 정하석, 기술의 조중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